뷔페 보면 도식의 윤회 나오는데 이번 코스에서 그거 좀 체크하고 합시다. 찾았나요? 이 도식의 윤회는 바로 두 간대 있다. 1절 중앙도시네 할때 중앙도남이 한장 넘어와서 보시면 제2절 지방도시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방도남이에요. 지방. 그래서 중앙도시는 1번 봐봐요. 의대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냐? 국토교통부 갖다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내를 둔다. 찾았죠? 어디에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그리고 넘어가지 말고 박스 봐봐요. 박스 보면 1. 박스 속에 이 중앙도시내는 누구의 업무를 바로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 체크해. 박스 안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 국토교통부에다 중앙도신을 두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는 거 2번. 2번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 위원회 위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중에 대장이 있겠죠. 위원장. 그 부대장이 있겠죠. 그 부위원장. 이런 분들은 위원들. 이분들은 누가 뽑아서 그 자리에 넣느냐?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뽑습니다. 누가 뽑는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이 국토교통부장관 있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국토교통부다. 저 세종시에 있는데 국토교통부 가서 보면 부서가 여러 가지 있어. 도시계획과 뭔가 뭐 건축과 드드드 엄청 많아요. 과가. 그과 중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오랫동안 9급부터 시작해서 뭐 4급, 5급까지 올라가신 분 계시거든.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과에 관련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쪽엔 전문가, 전문가, 그 공무원이. 근데 국토교통부장관은요, 그쪽 분야의 전문가 아니셔요. 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선거철에 대통령 선거할 때에 그 후보 잘 따라하면서 선거운동 잘하면 대통령 임명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 전문성을 띠고 있는 위원들을 뽑습니다. 그때 들어봐요. 국토교통부 내에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장님을 도시계획과 국장님을 이 위원회 이 위원으로 뽑아서 발령을 보낸다. 이걸 임명이라고 임명. 뭐라 한다고요? 임명. 그리고 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아니지만 외부 세력인 도시계획과 교수님이 계신다. 뭐 고려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도시계획과 교수님이 그쪽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위원으로 모셔와. 이걸 위촉이라고 위촉. 뭐라 한다고? 위촉. 이렇게 위촉해서 임명해서 그 수를 맞춰. 그 법에서 요구하는 수가 25명에서 30명이거든. 이 수를 맞춰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해된가요? 이 시험에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아, 이 위원회 위원들은 그런 전문가구나. 이렇게 하셔. 이런 전문가를 바로 뽑아가지고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국토교통부에다 설치해서 두고 있으면은 중앙도시네. 중앙도시는 누구의 권한을 심하게 쓰고 있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한장 넘어와서 198페이지 보시면은 지방도시내가 있어요. 이 지방도시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1. 시도 동남시고 2. 시군구 동남시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묶어버려. 1번과 2번을 묶어버려. 그래서 시도하고 시군구는 지방이지 않겠습니까? 보고 계셔요? 이 시도에 시도청이란 말 우리가 쓰잖아요. 시도청에는 시도사가 근무하시거든. 그 시도에 두고 있으면 시도 도시은행. 시장우수 구청장에 근무하고는 시군구에 두고 있으면 시군구 도시계획이라고 해. 이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1번 봅시다. 다음 각고의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바로 또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시도에 시도 도시계획을 둔다 해 가지고 1번 끝에 가 봐요.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따 칠 거예요.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에다 두고 있는데 그걸 시도 도시은행. 그다음에 3번 봐봐요. 시도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그 정도 봐요. 시도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있다 이거죠. 2번으로 건너뜁니다. 이 시군구 도시계획에는 박스 안에 들어가 봐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1번 끝에 보면 이말 나와요. 끝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임되거나 재임된 경우 그 위임, 재임된 사항의 심의.
근데 시의장으로서 구청장의 권한을 심의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봐봐요. 2번의 끝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한 조언 이 정도.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의 도시견이 있구나 이렇게 두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도 도시견에 시군구 도시견을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지방 도시 계획위원회 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넘어가시고 200페이지로 가시면 바로 시범 도시가 나올 겁니다. 찾았나요? 이 시범 도시는 1번만 봐두세요. 1번, 1번만. 자, 이 시범 도시는 누가 지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지막에 시범 도시 정할 수 있다. 이 정도 봐두세요. 시범 도시는 누가 정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거기 제목 있잖아요. 시범 도시 지정. 옆에다 점따 당쳐봐. 그리고 국토개법 이렇게 써놔요. 국토개법. 이거 가지고 두번 나왔네요. 어떻게 나왔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 걸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것은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국토계 번지수를 항상 생각해요. 국토계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토계법에 따라 지정한데 지정은 누구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 정도만 딱 봐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202페이지 보시면 제2절 해서 토지의 출입 등이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본 적도 있어요? 본적 있을까 없을까? 있죠? 저 앞페이지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은 150페이지 있잖아요. 150페이지 있는 것도 똑같아요. 15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체크했나 안 했나요? 150페이지 타인토지 출입 안 봤나요? 봤을 건데 출입 예? 줄만 쳐졌어요? 제목만? 그것만? 예. 그 밑에 뭐 흔적은 없고요. 그러면 2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타인 토지 출입을 우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로 열어보면 출입할 수 있는 권한권자 국장, 시도사, 시장수하고 시행자 나오죠. 이네들은 박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차 기초사 하겠는데 기초사 그리고 3번 사업 시행에 따른 조사 측량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땅을 지네들 봤을 땐 타인토지라고 그래. 우리가 땅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네들은 우리 땅이 타인토지거든. 타인토지에도 우리 땅에 지네들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느냐? 거기 보면 바로 202페이지 가로 1번 봐봐요. 타인토지 출입을 하려는 자는 특광 특특 시장호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또 남죠. 저 밑에 허가 찾았나요? 가로 2번에 1번 출입허가 사전 통지에서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자는에 또 남죠. 자는 자는 할때 자에다 이때 자는 이렇게 쓰나요? 이 자가 뭐냐면은 도시 군계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 자중 비행정청이자 비행정청이 시행 행정청 아니 시행자 민간 시행자죠.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중 비행정청이 시행자 비행정청이 시행자 비행정청 행정청 아니다. 그래,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여기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할 수 있는 땅이 있다.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출입 허가증을 미리 받아야 돼. 관할, 여기가 특별시, 특별시한테, 아무튼 여섯 명 있잖아. 지자체장, 특광, 특특 시장사한테 가서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출입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증을 받아와야 출입할 때 그걸 내보이면서 들어갈 수 있고,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공무원 증표에 생각 공무원 증표를 내보이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봐봐. 단어만 행정청이 시행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토지 출입할 수 있다. 그말 보이지? 마지막 줄. 그래. 행정청이자는 공무원 증표가 있으니까 바로 출입허가증 필요 없어. 그냥 증표 보이면서 들어가면 되거든. 그 내용을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를 통해서 보고 오겠어. 5번. 5번면 증표, 허가증, 휴대, 관계자의 제시.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에. 오른쪽 페이지 5번. 이 토지에 출입한다. 일시사용다.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권한을 203페이지 마지막 줄.
203페이지 마지막 줄 제일 밑에 찾았나요? 제일 밑에 가로 5번 증표해서 그러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떠함이 허가증을 지니고 누구한테 보여줘라? 관계인한테. 그걸 가지고 출입신 관계인한테 203페이지 마지막 줄 관계인한테. 자 다시 가봐. 왼쪽에 이때 이렇게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하려고 한다. 이제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할 때는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미리 알려줘야 돼? 여기 출입하고자 하는 토지수자, 점유자, 관리자가 있다면 얘네들한테 출입을 하기 전에 며칠 전에 미리 알려줘야 돼요? 7일 전에 수치 알아주세요. 왼쪽에.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4, 2번 보세요. 이때 출입을 하게 될때 주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주간에 가서 알아봤더니 밤에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일 나가셔가지고. 그때 해가 지고 나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일몰 후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새벽녘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자 만나기 위해서 일출 전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때 택지, 주택 있는 땅, 울타리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와서 안된가? 점유자 중에. 오른쪽 2번.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가지 말라? 점유자 체크. 일출 전이나 일몰 후 보고 계세요? 내 책하고 다르나? 내 책하고 다른가? 203페이지 보고 있는데. 오, 그랬어요? 오래친데? 오래 거 새건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따 바꿔달라고 했네. 아, 그건 파업은 잘못됐구나. 그런 거 처음 봤네. 또 뒤에 가보세요. 있는가 어디? 가다가 똑같 없어요? 있어요? 아니 지금 그 203페이지에가 야간 출입 등 제한 있나 봐봐요. 야간 출입부 제한 없죠? 없어요? 204페이지 뭔가요? 204페이지는 6 해가지고 나온가요? 6? 아, 그럼 빠졌네, 진짜. 그거. 좀, 이따, 저기 사무실에서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몇고 못 찾고 계신다. 제가 잘못했어. 항상 제가 잘못했어. 예, 이상한 데를 계속 보고 계시지, 그래서. 자, 아무튼, 그 중요한데, 점유자의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다. 밤에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그 사람을 점유라 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을동이 집이에요. 이렇게 주택 있다. 이걸 택지라고 택지. 주택 있는 땅을 택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울타쳐 놨어. 이 집은 또 울타쳐. 병동인데 울타쳐 놨어. 울타리. 울타쳐 놨던 건 사람 못 들어가 하는 장치 담장. 이런 울타쳐 놨다. 담장 쳐 놨다. 이런 토지라든가 택지를 취할 때는 일몰 후그 말은 해가 진 후. 일출 전그 말은 새벽녘에. 결과 하밤 야간이거든. 야간에 이런 집에 들어갈 때는 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점유라고 그래. 소유자는 다른 데 살고 있고 세입자 여기 밤에 머물고 있다 하면 세입자하고 점유자거든. 그래서 점유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야 되지. 소유자 승낙 받아야 의미 없다. 법적으로 이게 중요해. 자,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아까 여기 봐보세요. 출입할 때는 며칠 전에 관계인한테 알려주면 된다고 했어. 7일 전에 알려주고 들어가면 된다고 했어. 출입할 때는 봐보세요. 여기에 들어갈 때는 7일 전에 알려주고만 증표 허가증 내보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출입할 땐 동의 필요 없는데요.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남부 토지를 임시 통로로 좀 며칠 동안 사용해야 되겠어. 재래청으로 며칠 사용해야 되겠어. 아니면 청약하다 보니까 가압나 변화 같은 걸려. 이걸 장애물이라고 그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고 싶다 이렇게 임시 통로로 재래청을 일시 사용한다든가 일시 사용. 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이 토지 소유자한테 미리 동의 받아야 됩니다. 동의. 근데 동의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상황이 지금. 바로 현재 아무도 없다든가 거서 주소 불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동의 대신에 여기 봐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그 건에 대하여 관할 이처럼 관하고 있는 특강 특특 시장수가 있는데 이네들한테 가서 동의 대신에 허가를 받아야 돼. 일시 사용료 합시다. 허가. 장애물 제거 변경합시다. 라고 허가 받아. 그러면 동의 받은 간주하거든. 근데 행정청이 시행자가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실을 특강 특특시장한테 통지만 해주면 동의 받은 걸 간주해버려. 그 내용이 바로 가로 1번에 2번의 내용입니다. 자, 타인 토를 재료 적시장 임시동 일시 사용했다도 함치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동의를 받아라. 동의. 근데 2번 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2번의 이 두째 줄. 그때는 행정청이 시행자는 바로 특강 특특시장한테 그 사실 통지하면 끝.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그 대신 동의가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된다. 차이점. 그리고 나머지 2, 3번 봐봐요. 3번 중에. 이제 이렇게
바로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또 장애물을 변경책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절차 거쳐놨어. 정작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토지소재한테 3일 전에 알려줘야 된다 이거. 아까 출발 때는 7일 전이었는데 이제 일시 사용하고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3일 전에는 알려줘야 된다. 수칙 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6번에 1번 중요합니다. 이때 이렇게 나름도 임시로 일시 사용했어. 또 장애물 변경책에서 여러분이 감나무 주인입니다. 근데 이게 감나무 값이 한 100만 원 납시다. 그때 턱 비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 보상 받습니다.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다. 그래서 손실 봤다 그러면 손실 보상을 해주는데 이때 손실 보상은 누가 있냐 여기 보세요. 행정청이 시행자인 국장 뭐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인데 이네들 와서 행했다 그러면 행위자가 사비 가지고 보상해 준거 아니에요. 그네들이 속하는 청이 있어.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이 있어. 이걸 시군 예산, 시도 예산, 국토교통부 예산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지네들이 보상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가로 1번 나와요. 1번 중요합니다.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바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줄 건지 그 행위자가 보상한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엄청 중요표. 행정청이 시행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이때 손실 보상 액수를 이제 정할 때는 손실을 보상할 자하고 손실 입은 자가 협의해서 처리한다. 여기까지. 자, 나머지는 통과하고 205페이지 벌칙이 있는데 이것은 관련된 파트 다 했으니까 통과하고 넘어가셔서 도시개발법이 나오죠. 다음 주에는 명절이 아마 다음 주 명절인가요? 그렇게 빠른가 벌써? 다음 주인가요? 오, 그래. 그럼 다음 주 보고 싶어도 참아야겠네. 그러면 보고 싶으면 참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건축을 먼저 하겠어. 순서를 바꿔서. 그래서 그 다음 주 오시면 건축법 합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건축법. 건축법이 410페이지 있는데요. 건축법을 두 번째 중요한 법이니까 두 번째로 하고. 그다음에 주택법이 또세 번째 중요한 제가 주택법 하겠어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알겠죠? 자, 그래. 그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월 28일. 1월 28일이죠. 오늘이 1월 28일. 수고하셨고, 그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